안녕하십니까. 네. 강사가 바뀌었어요. 농담이고요. 저는 여기 지금 촬영하고 있는 스튜디오의 주인장이고 실장인데요. 이렇게 이제 좋은 기회에 이 더불어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. 참 오늘 배운 이 내용을 보면 참 어렵거든요. 제가 이제 단계가 초급 단계라서 너무 뭐 이렇게 어렵긴 하지만 또 들을 때는 이해는 잘 돼요.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실질적으로 써먹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. 하지만 이제 뭐 충분한 그런 가능성을 또 믿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. 일단은 요거를 한번 저보고 한번 풀어보라고 지금 선생님께서 저 뒤에서 보고 계신데, 네, 일단은 뭐 한번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일단은 1번이 배운 대로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해보면, hiring much more, hiring much more employees than now is a waste of money가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배운 내용을 응용을 하자면, it is waste much waste of money is is는 안 들어가고요. Hiring much more employees than now. 네, 이렇게 좀 기억이 납니다. 그리고 2번은 completing this report by next Monday is almost impossible for me. 고 이제 이걸 또 응용을 하자면 it is almost impossible for me completing this report by next Monday. 잘 풀었나요, 선생님? 감사합니다. 이게 저 머리가 지금 이게 뭐냐면은 이 문장을 여러분이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, 사실. 그죠? 평생 살면서 뭐 이런 걸 뭐 얼마나 많이 하겠는데, 이거를 하면서 얻는 효과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의 순서가 뇌에 적응이 되는 거죠. 막 보면서 순서를 잘 바꿔서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,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. 시간이 좀 걸리지만, 그러나 꾸준히 하시면 나중에 라이팅은 뭐 당연히 저절로 될 거고요. 스피킹도 여러분이 충분히 훌륭한 스피킹으로 우리가 진보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공부를 다 끝내시고 나면은 옆 섹션에 가가지고 뭐죠? 저 우리 토익 스피킹, 그죠? 또는 스피킹 수업에서 좀 더 이런 것들을 플루언트하게 아주 유연하게 말할 수 있는 훈련을 또 따로 하게 될 테니까 그 전 단계로서 여러분들이 좀 훈련을 좀 해두세요. 수고하셨어요.